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폐질환과 수면 박탈의 특효제로 사용하는 백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백합의 구근을 이용해 특별식으로 요리를 해서 먹었으며 지금도 여러 각국에서 구근을 먹고 있습니다. 백합은 전통적으로 화상과 여드름, 뾰루지에 바르는 연고에 사용하였고, 오일에 절인 꽃잎은 습진을 치료하며, 꽃은 상업용 향수 및 화장품 제조에 쓰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한 약학원 연구에 따르면 무와 호박 그리고 백합꽃의 방향성분에 의해서 많은 당뇨병 환자의 증상이 개선되거나 좋아졌다는 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합꽃을 한 다발 방에 꽂아두면 목이 마르고 몸이 나른해지는 등의 당뇨병 특유의 증상이 호전되고 몸이 상쾌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공기 중에 백합의 방향성분이 발산되어 불쾌한 증상이 사라져서 당뇨병 환자에게 문병 깔 때는 백합꽃을 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아미노산,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페놀아함물, 녹말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성미는 달고 성질이 차거나 평하며 작용 부위는 심과 폐 그리고 대소장의 사경에 들어갑니다. 양리실험에서는 강장작용과 항산화작용, 진정작용, 항과민작용, 백혈구감소증과 수렴작용 등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먼저 백합은 폐를 촉촉하게 해서 오랜 기침과 가래를 먹게 하고 심화를 말끔히 제거하며 화를 진정시켜 정신과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또한 심폐운화로 정신이 황홀하고 마음을 가눌 수 없으면서 언어와 행동, 음식감각이 상실되거나 입맛이 쓰고 소변이 붉으면서 맥박도 약간 빠를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사기를 몰아내고 해수와 현기증,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잘 청하지 못하는 증상에 사용합니다. 적용질환으로는 복부팽만과 폐농양, 폐렴, 전신동통을 치료하고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비를 보양해서 아래로 처진 비기를 치료합니다. 백합탕제는 암모니아수에 의해 유발된 생지의 해수에 대하여 지혜작용을 하였고 폐의 관류량을 증가시켰으며 히스타민에 의한 두꺼비의 천식에 기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꽃과 잎, 구근 추출물은 강력한 항균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으며 특히 꽃 부위에서 높은 항균 활성이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만성기관지염 또는 폐포구조의 손상을 보이는 폐기종 또는 두 질환이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기관지에서 폐포에 이르는 기도가 폐쇄되는 질환입니다. 증상으로는 장기간 객담을 동반하는 기침이 계속되고 기도 폐쇄 증상으로 호흡이 곤란하며 감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이 빈발하게 됩니다. 이 질환은 세계 사망원인 6위, 미국의 사망원인 4위이며 한국도 흡연과 대기오염 등으로 최근부터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은 독성분자나 가스에 대한 폐의 비정상적 만성염증 반응으로 흡연과 도시공해, 호흡기 감염증 등으로 발생하고 이 중에서 흡연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발생에서 가장 위험인자입니다. 백합은 이런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명약으로 실험과 각종 논문을 통해서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실험을 통한 백합 추출물은 대식세포와 포상구, 포중구 및 림프구 이수를 감소시키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의해 급격히 증가한 사이토카인의 양을 현저하게 낮추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직상에서 폐포 주위의 염증세포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키고 확장된 폐포 크기를 의미있게 감소시키므로 만성폐쇄성 폐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건강식품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담배 연기를 노출시킨 힌지와 백합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은 담배 연기 노출군과 비교해서도 유의적으로 체중 변화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더불어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증상이 호전이 되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고초균과 살모넬라균을 억제하는 작용이 우수하고 항생제 같은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 바이러스와 악성세균을 파괴시키고 성장을 막아주기 때문에 살모넬라균이 우리 몸속에서 사라질 수 있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회와 생선회를 익히지 않거나 비위생적이지 않은 음식들을 섭취할 경우에 살모넬라균이 몸에 침범해서 식중독이나 세균성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백합을 적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백합으로 수면 박탈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면 박탈은 현대사회에서 지극히 흔한 질병으로 학습인지 기능과 집중을 저하시키고 심장질환과 당뇨병, 불임 비만, 성기능 감소 그리고 자율신경계 장애 같은 질환을 증가시키는 병증입니다. 그리고 동물실험 결과에서 작은 새들은 조명을 이용해 낮과 밤을 반대로 할 경우에 이틀 안에 죽기도 했고 개와 고양이도 잠을 전혀 잘 수 없도록 하면 차츰 쇠약해져서 결국 죽어버린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수면 박탈 실험은 한계점까지 계속된 적은 없었지만 장시간 지속될 경우에 매우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실험 결과에 의하면 사람에 따라서 수면 박탈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인간에게 미치는 부작용은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이 정상적인 수면을 취할 경우에 위와 같은 각종 부작용도 사라진다는 것을 뜻하고 그만큼 인간의 생활에서 수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하고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합은 이런 수면 박탈증을 막아주는 약재로 수면장애와 백합병, 우울증, 불면증을 치료할 수가 있고 임상실험과 논문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더불어 피로감과 정신기능 및 의욕 저하, 환시 환청, 피해망상, 방향감각 상실, 정신착란, 물질대사 저하, 뇌의 피로 등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백합과 연자옥 추출물을 흰지에게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박탈을 유도해서 5일 동안 경구투여한 실험 내용입니다. 실험에서 조직화학 검사와 면역조직화학 검사, 그리고 터널 염색으로 뇌조직을 관찰하였는데, 세포자연사는 수면 박탈군에서 보다 감소하였고, 이에 발현은 수면 박탈군에서 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백합과 연자육이 수면 박탈로 유도된 해마는 뇌에서 기억의 저장과 상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감정적인 행동을 조절로써 산화 스트레스의 신경보호 효과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백합은 피부 항종에 신선한 것을 붙여서 효력을 얻었으며 유선염과 골견액 궤양으로 상처가 오래도록 낫지 않을 때에 하루 1회씩 붙여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백합은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 특히 뿌리와 꽃을 주약재로 사용하며 뿌리에는 좋은 성분과 녹말을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뿌리를 캐서 약재로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은 여름이나 가을에 그늘이나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면 되고 5에서 10g을 물에 달여서 복용하거나 꽃을 솥에 쳐서 먹기도 하며 삶아서 죽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참고로 임상에서는 백합의 씨앗도 비늘줄기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백합주를 만드실 때는 7-9월에 꽃이나 뿌리를 채취해서 물에 씻은 후에 그늘에 말린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500에서 700g의 소주 1.8L를 부어서 밀봉한 후에 신선한 곳에 저장해 두면 되고 꽃술은 2-3개월, 뿌리는 5-6개월 후에 한 잔씩 응용하시면 됩니다. 옛부터 민간에서는 백합주를 많이 담궈서 먹었는데 효능은 정력 증강과 기관지 천식, 폐질환, 양기 부족, 불면증, 백혈구 증가 등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백합은 특별한 독성작용이 없어 큰 부작용은 없지만 소화력이 약한 소민 체질의 사람과 대변이 묽어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화장실에 가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백합은 종류가 100여 종이 넘을 정도로 매우 다양하고 많아서 아직 검증이 안 된 종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